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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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아이고. 내가 이길 거야. 해봐. 네가 아무리 그래 해봐. 내가 이길 거야. 결국은 내가 이겨. 저는 지금 가수원 일을 하다 보면은. 가수원이에요? 예. 무슨 가수원? 단가 하는데. 점심이라든가 끼니 때가 되면은 엄마가 뭐 밥 먹으라든가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부르고 말면 되는데, 왜냐 일이 바쁜데 저는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좀 끝내고 뭔가를 하는데 엄마는 또 막 밥 안 먹는다고 계속 부르고 막 찾아오고 이러니까 많이 부딪혀요. 제 어릴 때 엄마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밥을 항상 늦게 했거든요. 그러면 동생은 아예 굶든지 밥을 적게 먹고 가버리고 저는 다 먹고 친구들은 거의 학교 도착할 때 되면 스타트 해야 되는 하여튼 밥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엄마가 어디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머리로는 밥 먹으러 가면 좋은데 마음에서 거부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내가 엄마야? 예. 올라오는 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예. 종명아 밥 먹어. 아 엄마 나 지금 바쁘다. 종명아 외식하자. 아, 엄마, 그냥, 엄마 혼자 가면 안 돼. 외식하자, 외식. 나 지금 이거 급한 거 빨리 하고 또 회사 가야 되잖아. 맨날 어떻게 그렇게 해. 오늘은 그냥. 야, 종명아, 그럼 이따가 너 갔다 와서 밥 먹자. 갔다 오면 늦는데 또 어떻게 먹어. 그러면 좀 일찍 오면 안 돼? 아니, 회사가 그렇게 되나. 엄마가 좀. 그러면 내일 밥 먹자. 내일 외식하자. 그래, 그래. 내일? 어. 그래, 내일 외식 꼭 하는 거야. 일찍 들어와. 알았어. 이번에 한 번이야. 계속 이렇게는 안 돼, 엄마. 응? 지금 자,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무조건 반대하잖아. 계속 그냥 계속 반대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마지못해 들어줬어. 계속 양보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주면서 이번 한 번만이야 또 이러잖아.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고집부터 풀어야 돼, 종명하기는. 절대 이해해 주지 않을 거야. 절대 이해해 주지 않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줘. 절대 이해 안 해줘.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죽을 때까지 이길 거야. 죽을 때까지 이길 거야. 이해 안 해줄 거야. 이해 안 해줄 거야. 먼저 이해해라. 네가 먼저 이해해. 네가 먼저 이해해. 네가 먼저 이해해. 절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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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네가 먼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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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엄마처럼. 네가 문제. 네가 문제. 네가. 나 절대로 못 꺾어. 네가 문제.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너무 신난다.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할 때 너무 이기는 마음이 올라와. 이해돼요? 예. 이기는 마음이야. 엄마도 그거야. 항상 자식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밥 먹으러 안 오잖아? 그럼 한번 부르고 막 부르지 말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종명아, 종명아 부르면서 너무 신나. 이기는 마음이야. 하도 이겨먹는 마음을 버려갖고 이겨먹을래다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기는 마음을 인정하면 이걸 써먹으면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걸 봐버리면 그게 이상하게 써먹는데 어디다 써먹었냐고 그때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아버지한테도 그걸 썼네.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아버지 그냥 내비두질 않았어. 아주. 집착하면서 자기 뜻대로 다 하려.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뭐야?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거지. 상대 마음을 그냥 내비두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이기는 마음으로 느꼈어. 그 절대 이해 안 해주는 그 미움, 고집을. 그걸 미움, 고집으로 인식을 안 했어. 고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엄마도 고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본인도 고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이겨먹는 마음을 고집으로 쓰면서, 그게 이겨먹으려는 마음이었어. 미움인데. 미움 고집인데. 이해됩니까? 예. 자, 이겨먹으려는 마음으로 다시 합니다.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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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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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해봐. 네가 아무리 그래 해봐. 내가 이길 거야. 결국은 내가 이겨. 결국은 내가 이겨. 결국. 내가 이긴다니까. 하나, 넌 네 절대로 나한테 못 이겨. 네 아버지도 나한테 졌잖아. 안 돼. 나는 엄마보다 더 해. 엄마는 나한테 안 돼. 다 이겨, 내가. 다 이겨도 나한테는 안 돼. 아니야. 난 네 아버지도 이겼어.
아버지하고 내가 비교하지 마. 아버지는 나한테 안 돼. 좋아. 너무 좋아. 지금 신나서 이긴다고. 이게 너무 진 열등이 약자라 그 진 열등이가 이걸 먹고 사는 거야. 이 마음을. 여러분 항상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 기쁜 마음만 너무 느끼면 되게 되게 슬프고 아픈 마음도 느끼고 싶어. 비참한 마음도. 그래서 왜 재벌 3세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뭐 자기 원하는 대학도 가고 다 되는데 막 마약하잖아. 그리고 과목 가잖아. 왜? 아파야 돼. 너무 인생이 재미없어. 마음은 항상 그렇거든? 너무 진 마음만 느끼면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유정이라고 있죠? 왜 그 살인한 그 아이. 진 열등이잖아 완전히. 진 마음만 너무 느끼니까 이겨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겨먹는 방법이 영어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머리로 안 될 것 같고 착한 일에서 안 될 것 같아. 같은 경우는 건전하게 이겨먹으려는 마음을 썼는데 대부분 그거로 안 될 것 같아. 너무 진 열등이면 어떡하냐면 미움 쓰는 거야. 거긴 죽여버려. 나보다 영어 잘하는 공부 잘하는 명문대생 영어 강사를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이긴 마음 느끼고 너무 좋아하잖아. 그 이긴 마음을 꼭 먹게 돼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이렇게 먹는 거야. 엄마도 아버지한테 맨날 진 열등이잖아. 그치? 맨날 졌잖아. 네. 남존여비로. 그치? 그러니까 네. 이겨먹으려고. 아들한테 그 여자 마음이 올라와서 남자한테 이겨먹으려고 이해 안 해주고 아버지한테도 잔소리하면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할 때 이기는 마음 올라오거든. 되게 기분이 좋아. 느껴지죠? 그쵸? 네.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가해자 고집이 납니다. 이해해주지 않을 때. 이해해주지 않을 때. 미움 쓸 때. 미움 쓸 때. 이기는 마음이 올라와서. 이기는 마음이 올라와서. 집착 썼습니다. 집착 썼습니다. 고집부리는 나의. 고집부리는 나의. 집착하고. 집착하고. 미움 쓰면서. 미움 쓰면서.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이상한 줄 몰랐습니다. 이기는 마음 즐기면서. 이기는 마음 즐기면서. 집착으로. 집착으로. 고집부려서. 고집부려서. 가해자의 미움을 써서. 가해자의 미움을 부려서. 나와 나를. 나와 남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미움받았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쓰는 대로 받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뭘 줬냐 하면 고집부리면서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미움 썼지, 그치? 예. 근데 그게 좋은 줄 알았어. 이기는 마음 올라와서 계속 고집 썼어. 근데 그게 미움이잖아. 절대 이해 안 해주는 마음. 예. 그래서 그 미움을 즐겼단 말이야. 말하자면, 그치? 뭐 지금 즐겁잖아. 좀 전에 쓸 때, 그치? 내가 이길 거야 이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미움받는 거지.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미움을 써서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됐잖아.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왔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남의 뜻 절대 이해 안 해줬는지를 몰랐던 거야. 근데 지금 봐. 그렇게 했던 거야. 이 마음이 내 현실을 만든 거지. 고집이 납니다. 고집이 납니다.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가해자가. 미움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이 고집을. 이 고집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움인 줄 모르고. 미움인 줄 모르고. 집착하는 가해자가. 집착하는 가해자가. 이기는 마음으로. 이기는 마음으로. 즐기고. 즐기고. 집착했습니다. 집착했습니다. 이기는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이기는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거부해서. 거부해서.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부리는 미움을. 고집부리는 미움을. 이기는 마음이라고. 이기는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진 열등이라고 집착하고 있어. 그치?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어. 그러니까 이기는 마음은 내가 아니야.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어. 그러니까 하도 진 마음만 느끼니까 늘 진 마음이야 몸이. 그러니까 이기는 마음이 얼마나 먹고 싶어. 근데 그냥은 못 이기고 절대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서 미움 쓰면서 그걸 이기는 건 착각하고 오랫동안 싸웠던 툴이에요.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서로 이해 안 해주면서 그 이기는 줄 알고 미움을 썼던 거야.
엄마가 나한테 밥 먹으라 할 때 내가 했던 말다 무시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야. 즉 미움 쓰고 있는데 자기는 이긴다고 좋아서 계속 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고치진 않아. 좋으니까 이기는 마음 올라오니까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현실에서.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그러면 엄마의 그 고집을 보면서 두려움이 올라와. 왜? 그게 미움이니까. 내가 평생 그걸 써서 지금 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야. 미움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이제 인정되죠? 예. 평생을? 평생을. 이겨먹겠다고. 이겨먹겠다고. 이기는 마음인 줄 알고. 이기는 마음인 줄 알고. 절대 상대를 이해해주지 않는. 절대 상대를 이해해주지 않는. 고집부리는 가해자를 써서. 고집부리는 가해자를 써서. 미움을 써서. 미움을 써서.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미움만 받았습니다. 미움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일부러 조명님이 이해 안 해줄 거야 이런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못 알아차려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봐. 아까 나랑 배틀할 때 계속 싫다고 하잖아. 계속 변명되고. 그치? 예. 남들하고 얘기할 때, 부인하고 얘기할 때, 자식하고 할 때, 회사에서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봐. 기꺼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들어줘도 참고, 여기서 해주기 싫은데, 주로 그래요, 남한테는. 해주기 싫은 마음 올라와. 절대 네.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 근데 어때? 네. 참고. 네. 괜찮은 척하고 해주지? 네. 그걸 인식하란 말이에요. 항상 그럴 거야. 그 고집을 인식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남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만 했거든. 근데 그거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게 성공했을 때 이제 희열이 있으니까 주로 그런 툴을 많이 쓴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겨먹고 싶어. 특히 나는 특출나서 남과 다르다는 걸 막 보여주고 싶어. 예. 그 인정받고 싶은 놈이 너무 지나치다 못해? 절대 남 이해를 주지 않고 나는 틀리다고. 그거 미움이에요. 이해 안 해주려는. 근데 그게 완전 이제 몸에 잠재식에 각인돼서 부인하고 얘기할 때 부인 말을 순순히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지금은 좀 잘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다 틀린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고집이라 생각하고 맞춰주려고. 이봐, 또 마음을 버렸어. 예전에는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이제는 또 다 꺾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봐야 돼. 올라오는 고집이 나라고 인정해야 돼. 부인이 얘기할 때 네. 예전에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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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집을 부렸거든. 근데 그게 고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다 맞고 너는 틀렸어. 이걸 제일 많이 써요. 맞고 틀린 게 없는데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그치? 나만 이긴 마음 느끼고 미움 썼어. 그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늙어서 호래비 되기 싫어. 이웃남 되기 싫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다 꺾어주는 거야. 실제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두려운 놈이 참고 하는 거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이 두려워서 거부하는 가해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마음을 인정 못하는 가해자가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고집을 자기라고 인정해야 돼. 부인 얘기할 때 그냥 꺾어줘야지 하는 놈을 버리고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 보라고. 꺾을 때 꺾더라도 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기꺼이 내가 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뭔가 해주기 싫고 거부감이 올라오는지. 응? 네. 예전에는 무조건 거부감 올라오면 그냥 딸려가서 그때도 마음을 봤어야 돼. 거부감 올라오는 거를 알아차리고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거부감 하나 돼서 했다면 지금은 두려워서 그 거부감 다 버리고 인정하겠다고 받아주겠다고 집착하는 가해자가 돼갖고 끌려가는 거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자, 내가 부인이야? 부인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종무님한테. 일할 때 쉬면서 일하라고. 자, 여보 쉬면서 일해. 쉬면서 아, 일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쉬면서 아, 일해야지. 아니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쉬면서 언제 끝내. 해. 알아서 맨날 같은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렇게 거부감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거꾸로 그 쉬면서 일을 나한테 해봐. 당신 좀 쉬면서 일하지. 알았어요, 여보.
내가 당신 나 생각하는 마음 알아주고 쉬면서 일할게. 나 죽으면 큰일 나지 우리 마누라. 쉬면서 일할게. 마음을 받아주면 돼. 그리고 내가 그냥 일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거부하고 있는 거야. 아니 부인이 쫓아와서 감시하냐? 얘가 쉬나 안 쉬나? 그렇잖아. 그냥 마음 쉬면서 일해는 뭐야.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오래 살기 바래. 내 마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거거든. 언어를 잘 이해해야지. 내가 쉬는다 꼭 쉴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해? 내 마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야. 나 사랑한다.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그래 여보 당신 나 없으면 큰일 나지. 쉴게. 이렇게. 그리고 급하면 그냥 하는 거지 일을. 그렇잖아. 어떡하니 고집이 심해져서 부인이 쉬어 그러면 쉬어야 되는 줄 알았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언어를 잘 이해해야 돼. 내가 동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지. 고양이가 글쎄 내가 오징어 다리 같은 걸 많이 줬던 얘가 어느 날 내 배를 까고 내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귀엽다고 해줬거든? 쥐를 잡아다 내 앞에 놓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지금 내가 오징어 줬더니 쥐를 갖다 준다고. 나는 몰랐지 고양이 언어를. 쥐 잡아주면 그게 최고의 충성 아니야 걔들은. 쥐들이 먹고 싶은 걸 날 준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나도 뭐 먹는 거 갖다 줬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 부인의 마음. 그럼 엄마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하는 거 왜 그런 거 같아? 이제 이해, 마음의 언어로 얘기해봐. 사랑한다고. 그렇지. 이제 이해 안 해. 이제 이해 안 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고집 부리면서 그게 고집이 돼서 나중에는 막 계속 얘기할 때 이기는 마음까지 올라오게 돼버린 거지. 처음 시작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수치스러워서 그냥 얘기 못 해. 그러면 내가 왜 남들이 다 반대하는 것만 했을까? 회사에서. 그건 어떤 언어야? 저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지. 인정받고 싶고 이거지. 나만 봐. 나만 나 봐. 나 사랑받고 싶어. 인정. 그런 언어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상대가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지. 그냥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그걸 딱 인정해줬으면 그런 짓을 안 하거든. 그치? 그렇게 고집으로 이해 안 해주면서 이상한 거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이 마음을 딱 버리는 순간 바로 이상하게 하는 거야. 엄마랑 부인도 마찬가지야. 나 당신 사랑해. 이 마음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여자가 올리는 마음이지.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이 마음을 딱 인정해 줬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편법으로 쉬면서 일해. 쓸데없는 얘기잖아. 다 큰 어른한테 밥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쓰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서 고집이 돼버린 거야. 그걸 안 알아주니까. 상대가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어.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밥 먹어 이래도 사랑받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아줘? 안 알아주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고집 부리면서. 계속 그렇게 한 거야. 인정 안 해주니까. 역시 대단해. 자네가 최고야. 이런 얘기 듣고 싶었던 거야. 그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내 마음을 내가 인정하면 내려간다고. 내가 인정해주면 나를. 내 마음을. 아니면 직접 표현하든가. 상사나 누구한테 아유 사장님 그래도 저 일을 잘하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수치스러워서 안 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표현한다고. 고집으로. 미움으로. 미움으로 표현해서 미움받은 거야.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자기 고집 보는 거야. 예. 부인한테 꺾을 때 꺾더라도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보고 꺾어. 그러면 내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가. 단 한 번 예스를 안 해줄 거야. 이해를 안 해주고 계속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러고 있을 거야. 고집 부릴 거야. 그렇게 고집 부려서 다 싫다고 하니까 세상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준 거야. 이해되죠? 예. 고집 알아차리는 미션이에요. 예. 그리고 다음에 본원에 오면 고집 풀어. 여기서도 고집을 푸는데 면면이 고집이야. 고집 엄청 풉니다.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예. 언제까지 풀어야 되느냐. 이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이 고집 보는 두려움 들어갈 때까지. 내 뜻대로 할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알겠죠? 예. 그리고 이걸 풀면서 이긴 마음 느껴야 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하면서 막 이기고 이긴 마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썼던 거지. 그치? 이긴 마음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이해해 줄게.
이러면 집 마음 올라와요. 부인한테 부인 마음을 딱 받아주면 집 마음 올라올 거야, 순간. 한번 받아줘봐. 마음 안 느끼고 그냥, 그래, 요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느껴. 절대로 해주기 싫은 마음이 이렇게 고집이 올라오는데, 그걸 딱 느끼면서, 그걸 딱 꺾으려고 할때 어떤 마음 올라오나? 굴욕감과 집 마음이 절대 지기 싫은 마음 올라와. 알겠어요? 근데 그걸 딱 느끼면서 꺾어야지 정통으로 죽는 거야, 고집이. 그냥 고집을 다 버리고 나서, 그래. 아니면 고집과 합체돼서 내가 맞는 거야 하면서 하는 거면 안 되고, 누구나 상대 말을 들을 때 고집이 올라와. 내 뜻이 딱 올라온다고. 그럴 때 이걸 딱 꺾어주면서 굴욕감, 진 열등이, 진 마음, 굴욕감,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그치? 그 약자, 진 마음 열등. 딱 느껴주면서, 꺾어주면서,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딱 받아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죠? 그거 꼭 하고 옵니다.